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22번. 안경. 안경. 23번. 실례합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7번 버스를 타세요. 실례합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7번 버스를 타세요. 24번.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요리사예요.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요리사예요.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25번. 교통이 어떻습니까? 1번. 바쁩니다. 2번. 비쌉니다. 3번. 한가합니다. 4번. 복잡합니다. 교통이 어떻습니까? 1번. 바쁩니다. 2번. 비쌉니다. 3번. 한가합니다. 4번. 복잡합니다. 26번.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27번. 날씨가 어때요? 1번. 너무 더워요. 2번. 아주 추워요. 3번. 비가 많이 와요. 4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날씨가 어때요? 1번. 너무 더워요. 2번. 아주 추워요. 3번. 비가 많이 와요. 4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28번.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씁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29번 이 남자는 어디가 아픕니까? 1번 눈, 2번 손, 3번 발, 4번 머리. 이 남자는 어디가 아픕니까? 1번 눈, 2번 손, 3번 발, 4번 머리.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0번 제 취미는 독서예요. 영수 씨 취미는 뭐예요? 1번 저는 대학생이에요. 2번 저는 은행에서 일해요. 3번 저는 책방에 갈 거예요. 4번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제 취미는 독서예요. 영수 씨 취미는 뭐예요? 1번 저는 대학생이에요. 2번 저는 은행에서 일해요. 3번 저는 책방에 갈 거예요. 4번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31번 실례지만 김 과장님 계세요? 1번 부산에서 왔어요. 2번 길 건너서 타세요. 3번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4번 김 과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실례지만 김 과장님 계세요? 1번 부산에서 왔어요. 2번 길 건너서 타세요. 3번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4번 김 과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32번 어디에서 버스를 타요? 1번 사무실에 가요. 2번 시장에서 사요. 3번 버스가 빨라요. 4번 시청 앞에서 타요. 어디에서 버스를 타요? 1번 사무실에 가요. 2번 시장에서 사요. 3번 버스가 빨라요. 4번 시청 앞에서 타요. 33번 여기서 집이 가까워요? 1번 네, 가깝지 않아요. 2번 네, 지금 집에 있어요. 3번 네, 여기서 살 거예요. 4번
네, 걸어서 5분 걸려요. 여기서 집이 가까워요? 1번. 네, 가깝지 않아요. 2번. 네, 지금 집에 있어요. 3번. 네, 여기서 살 거예요. 4번. 네, 걸어서 5분 걸려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34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을 뭐라고 하지요? 1번, 주유소라고 해요. 2번, 주차장이라고 해요. 3번, 정류장이라고 해요. 4번, 지하철이라고 해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을 뭐라고 하지요? 1번, 주유소라고 해요. 2번, 주차장이라고 해요. 3번, 정류장이라고 해요. 4번, 지하철이라고 해요. 35번. 회사에 어떻게 가세요? 1번. 버스를 타고 가요. 2번. 9시까지 출근해요. 3번. 친구가 가르쳐 주었어요. 4번. 사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회사에 어떻게 가세요? 1번. 버스를 타고 가요. 2번. 9시까지 출근해요. 3번. 친구가 가르쳐 주었어요. 4번. 사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6번. 제 취미는 탁구입니다. 1년 전에 처음으로 탁구 치는 것을 배웠는데 요즘은 꽤잘 합니다. 제 취미는 탁구입니다. 1년 전에 처음으로 탁구 치는 것을 배웠는데 요즘은 꽤잘 합니다. 37번. 죄송하지만 문좀 열어주시겠어요? 짐이 많아서요. 네, 열어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문좀 열어주시겠어요? 짐이 많아서요. 네, 열어 드릴게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8번. 내일 오전에
같이 운동하러 갈래요? 내일은 회사에 가야 해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쉬지 않아요? 보통 토요일에는 쉬지만 이번 주에는 일이 많아서요. 오후 1시까지 일을 해야 해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네, 그래요. 내일 오전에 같이 운동하러 갈래요? 내일은 회사에 가야 해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쉬지 않아요? 보통 토요일에는 쉬지만 이번 주에는 일이 많아서요. 오후 1시까지 일을 해야 해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네, 그래요. 39번 리아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왜요? 내일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요. 같이 가서 골라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저도 겨울 옷을 사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같이 가요. 리아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왜요? 내일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요. 같이 가서 골라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저도 겨울 옷을 사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같이 가요. 40번 카넬 씨, 내일 우리 집에 점심 먹으러 오세요. 무슨 날이에요? 제 생일이에요. 그런데 카넬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인도 음식을 좋아해요. 인도 음식 중에서 특히 카레를 좋아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제가 카레를 잘 만들거든요. 내일 만들어 드릴게요. 카넬 씨, 내일 우리 집에 점심 먹으러 오세요. 무슨 날이에요? 제 생일이에요. 그런데 카넬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인도 음식을 좋아해요. 인도 음식 중에서 특히 카레를 좋아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제가 카레를 잘 만들거든요. 내일 만들어 드릴게요.